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은 천연 옥으로 된 취사 가능 수영장이 있다. 수영장에서 먹는 고기와 라면 맛이 끝내준다. 북한산 천연옥 워터파크입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로 가고 있어요. 이곳에 요즘 너무 핫한 고기 구워 먹는 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주차는 500대 정도 가능하다고 해요. 신발을 벗고 입장해주세요. 크록스와 슬리퍼 금지, 아쿠아슈즈 가능합니다. 음식물 반입 가능해요.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갔을 땐 비수기 13,900원이었어요. 지금은 성수기라 가격이 올랐네요. 성수기에는 네이버 예약 안되고 현장에서 티켓팅 오픈한다고 합니다. 자리 배치도를 보실게요. 어린이 풀장, 어른 풀장 두 개 있어요. 방갈로와 평상이 있습니다. 방갈로에서는 전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색깔마다 사이즈와 금액이 다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풀장 바로 앞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았어요. 안으로 들어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자리가 주황색 자리예요. 자리 굉장히 넓어 보이죠? 와, 산속에 있는 느낌 그대로. 수영장 밑이 옥으로 되어 있어서 산속에 있는 옥빛 수영장이네요. 이곳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유아풀이에요. 유아풀과 성인풀 가운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평상. 여기서 봤을 때는 왼쪽 평상이요. 이 자리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앉으면 좋을 것 같은 자리예요. 저는 제일 저렴한 오른쪽 평상 자리를 선택했어요. 수영장 바로 앞자리가 아무래도 구경하기도 좋고 놀기도 좋았어요. 매점 있습니다. 미처 못 가져온 건 여기서 사드시면 돼요. 하지만 조금 비쌉니다. 흡연실과 개수대 있습니다. 이건 개수대예요. 이건 개수대 뒤쪽 자리인데요. 이쪽으로도 자리가 굉장히 많죠? 이쪽 자리보단 수영장 바로 앞자리가 더 좋습니다. 팔찌 까는 거 주시긴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가져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면은 이따가 먹고, 음식은 당연히 집에서 챙겨왔고요. 쓰레기 봉투 주시는데 집으로 가져가세요. 금강산도 식후경. 배고프면 놀기도 싫어요. 이곳은 음식물 반입, 취사가 가능해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반찬도 전부 집에서 갖고 왔어요. 이곳은 안전을 위해서 유리병 반입은 안됩니다. 김치까지 구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야외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물놀이 하면 먹어도 먹어도 배고파요. 그런데 둘이 가면 방갈로 값이 비싸서 가성비가 안 좋은 편입니다. 최대한 여럿이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한 1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50. 저는 제 키가 안 잠길 줄 알고 들어가 봤는데요. 꼬르륵 물 먹고 말았어요. 160m라고 합니다. 수질은 굉장히 깨끗한 편이었어요. 보기에도 깨끗해 보이죠? 수영장 바닥이 천연 옥으로 돼 있어요. 24시간 가동되는 여과시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화 처리되어 오염에서 안전하다고 해요. 덕양구에서 친환경 수영장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낙수 냄새 전혀 안 나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놀기에는 정말 좋아 보였어요. 아이들도 신나 보이고요. 물놀이 후에 라면 안 먹으면 정말 섭섭하죠. 음식물 반입이 되니까 굳이 사먹지 않아도 이렇게 가져온 음식 7입만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먹는 음식 값도 장난 아니거든요. 성수기에는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늦게까지 야간 개장도 하니까 체력이 되신다면 음식 많이 싸우셔서 하루 종일 노시는 것도 좋을 듯 해요. 입장료도 내고 방갈로 비용도 있어서 금액이 조금 비싼 편이에요. 집에서 옥수수를 가져왔지. 하루 종일 여럿이 오셔서 뽕을 뽑고 노신다면 괜찮을 것 같지만 저처럼 둘이 와서 짧게 놓고 가면 조금 가성비가 안 좋죠. 집 근처가 아니라서 술 한잔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먹고 수영하고 먹고 수영하고 반복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놀러오면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곳입니다. 다만 가격이 조금 비싸고 샤워실 수압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것만 빼고는 놀기 좋은 곳이었어요. 여럿이 방문하신다면 한 번쯤 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